좋은 아침이다.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맞고요. 지금 벌써 네 번째거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환불 해준 사례가 지금 있어요. 처음에 할 땐 30만원, 그때 그 친구가 40만원을 싸서 제가 다 전액 환불해 드릴 순 없다, 그리고 그냥 30만원 환불해 드리겠다, 왜냐면 수수료를 떼고 환불해 주는 게 설레를 남긴 게 아니야. 왜냐면 난 방송에서 이야기를 일부러 안 했어. 한 번씩 내가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아,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쑤시지? 아, 안 쑤셔도 돼. 근데 이런 말 자주 해. 왜냐면 진짜 큰 손분들이 쑤실 때는 그냥 한 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주시는데, 그런 사장님들이 아니고서는 딱 보면 보이거든. 지금 벌써 다섯 번째.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환불 해드릴 수 있는데 그분들이 나한테 요청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뭐 고객센터도 아니고, 나도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근데 내가 요번 거에서 환불을 기분이 나빴던 게 뭐냐면, 아들이 제 카드로 몰래 결제를 해서 구글에 신고를 했는데 직접 문자로 보내 라고 해서 이렇게 연락드려요. 환불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이미 뭐 환불이 뭐 정해져 있는 거거든. 아들이 이렇게 해서 나한테 피해를 준 거는 이게 좀 뭐가 없는 거고, 만약에 내 아들이 그랬으면은 그 태도 자체는 애초에 뭐 갑을 이런 걸 떠나서 스탠스 자체가 사과 스탠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거라고 봐. 100만원 이상은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환불은 해드릴 수 있는 그거야. 물론 님들은 내 방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씨, 그걸 왜 환불해줘? 버릇 존나 나빠진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야. 어찌 보면 너도 피해자 입장인데 환불해주세요 뜻이 당연하다 느끼는데 나만 얼탱이가 없음. 그 부분에 있어서 나도 꼬리 받은 거야. 내 안에 천사와 악마가 약간 공존하는 느낌이야. 이 스트리머라는 게 님들 이미지가 솔직히 가장 중요하잖아요.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또 이제 말 나올 거고, 해주면은 또 해준다고 또 뭐라 그럴 거고. 요번에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후로 만약에 뭐 환불 요청이 온다,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만약에 이 이후로 환불 해달라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제 책임이 아니에요. 아 잠깐만, 아 근데 일단 이거 메모장에 좀 적자. 안녕하세요, 김대모입니다.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유튜브에 출연 기회입니다. 혹시 유튜브 하실 생각은 있으시고요? 금액에 있어서 환불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여기가 고객센터가 아니에요. 직접 때려. 아 마음에도 없는 말 하니까 말이 곱게 안 나오네. 아 잠깐만요, 제가 이분 복사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왜 화난지 알겠지? 이번 이 환불 사례를 왜 님들한테 폭로를 시키는지 알겠지? 새끼야, 너 이거 그냥 절차 없이 그냥 환불해줄 거면 내가 한 몇천원도 환불해줘라. 깎아놨다 먹게. 디스코드 김댄모 샵 연락주세요. 아니 만약에 잼민이면 어떡해. 내 전화번호를 알려드렸다가 잼민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지금 45분 동안 전을 태우면서 니들이랑 지금 같이 이 얘기를 했는데, 받았는데 잼민이잖아? 오히려 재밌어.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읽긴 했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불되는 금액 먼저 설명도 다시 드릴게요. 제가 지금 찾아본 바로는 지금 12만 9천 원 정도 아마 자녀분이 쏜 걸로 측정이 되고요. 이제 수수료를 떼고 제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빅트나 중복 이런 것들은 진짜 수수료가 엄청 셉니다. 수수료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환불을 해드려도 거의 60% 정도? 네, 12만 9천 원에 10% 정도 아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또 다 해보니까 7만 얼마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걸 다 거절미하고 제가 자녀분한테 받고 싶은 사과나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또 이제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제가 아마 시청자가 한 1,000명에서 한 1,200명 정도 봤을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걸 공론화를 별로 안 시키고 싶지만서도 이번에는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 직접 올려서 이런 일들이 좀 안 일어나게 방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핸드폰도 이제 막 뺏었고요. 못 쓰고 있어요. 네. 그럼 침필로 해서 지금 보니까
뭐 7순 정도 얘기 써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7순까지 얘가 그 정도까지 쓸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도 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걔네는 금액이 더 컸어요. 막 40만원. 이 부분을 선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까지 해보면서 반성문이었거든요.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할 때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반성문 7줄이나 또 써야 돼? 이런 생각이 들도록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들한테 일단 그 해서 F는 이제 반성문을 작성하게 해서 제가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청구해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넣어드릴게요. 그렇게 말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뭐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아, 네, 오늘 저녁 때 저기 작성하게 해가지고 청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